재창업은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도전입니다. 재창업 지원 사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재창업자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지원사업 강의를 맡은 김혜인입니다. 재창업은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한 차례 창업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성공적인 재창업을 돕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신청 절차와 자격, 그리고 신청서 작성을 위한 팁 등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 수출 마케팅,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폐업 이후 재도전을 위한 재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창업 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창업 자금은 폐업한 기업인의 우수한 기술성과 사업성을 유지하며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책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정책 자금 대출 잔액 기준으로 60억 원 이내, 본전 자금은 5억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 3년을 포함하여 6년 이내로 운영되며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신용도에 따라 가감금리가 적용됩니다. 재창업자금은 폐업 기록이 있는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창업은 7년 미만의 기간 동안 예비 재창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폐업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실질 경영주여야 합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이므로 민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 폐업기업의 업종이 융자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5인 미만의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이 해당됩니다. 폐업으로 인해 연체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이 회복되지 않은 재창업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재창업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폐업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합계 금액이 30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서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재창업자금 대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재창업자가 선택한 기관에서 기술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무조정과 보증서 발급, 대출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민간 소외 영역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뿐 아니라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가 등록된 기업 등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창업자금 신청의 경우 압류 매각 유예에 한해 세금체납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융자공고에서 규정하는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영위기업, 제3자 부당개입 등으로 융자가 제한된 기업, 자금 횡령 등 무리를 일으킨 기업 등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또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융자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도 지원에서 제외되니 평가 탈락 이력이 있는 기업은 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융자, 보증 실적이 최근 5년간 200억을 초과하거나 정책자금, 운전자금 지원 금액이 누적 25억 원을 초과,
최근 5년간 정책 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융자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창업 자금의 지원 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관할 지역본부와 상담을 통해 신청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성실경영평가와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평가가 이루어지며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대출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실경영평가란 재창업 자금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창업 신청 시 필수 요건입니다. 업력 1년 미만의 재창업 기업은 초기 재창업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 여부를 결정하며 권역별 위원회에서 발표를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신청부터 대출까지 별도 컨설팅사의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은 신청 금액 규모, 융자 신청서의 작성 품질, 상담 및 현장평가 대응 능력과 무관하게 실태 조사를 통한 기술력과 사업성 위주 기업평가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승인 및 대출 금액의 증액을 위해 고액 컨설팅이나 보험 가입 등 별도의 지출은 불필요합니다. 그래도 정책자금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세 가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 사업 신청과 관련된 상담과 문의가 가능합니다. 둘째, 융자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무료 자문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된 전문가가 융자 신청서 작성법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첨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유튜브에 안내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쉽게 따라하기 영상을 통해 실제 화면을 보며 신청 절차 및 이해가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 브로커 등 제3자의 부당 개입이 발생한 경우 정책자금 지원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대출 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 약속, 부정 청탁, 정부기관 사칭, 부당 보험 영업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 개입이 적발된 경우 형사 고소고발, 자격정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국 지역분지부와 온라인 누리집에 제3자 부당 개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 지원 기업에 대한 후속 연계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창업 자금 지원자는 민간 금융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정적 신용 정보의 블라인드 처리를 지원받으며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이행보증, 인허가보증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 지원으로 체납에 대한 압류 매각 유예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후 1년간 제도형 멘토링 사후관리 등 연계 확대와 관리를 위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받습니다. 정책자금 상담을 위한 각 지역분지부의 상담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실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경영평가란 앞서 재창업자금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재창업자금뿐 아니라 정부 재창업지원사업의 신청요건으로도 활용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창업진흥원의 제도전 성공패키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지원보증,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재창업지원사업에서 성실경영평가 통과가 필수요건입니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별도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도전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경영 및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회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성수의 경영 평가를 통과하면 성수의 경영 심층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층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발표 평가로 진행되며 폐업 전후 성수의 경영 노력과 기술 사업성 등 재기 성공 역량을 종합 평가합니다. 성수의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성수의 경영 심층 평가 통과 확인증이 발급되며 재창업 자금 금리 우대, 지원 요건 완화, 청년 창업 사관학교 및 제도전 성공 패키지 서류 면제, 재기 지원 보증 도덕성 평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수의 경영 평가는 제도전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 성수의 경영 평가 메뉴에서 서류 안내를 확인하여 희망 분야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성수의 경영 평가 신청은 창업 여부와 첨부 서류를 등록 후 완료하면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성수의 경영 평가 재심과 심층 평가도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첨부 서류는 서명과 날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가점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되며 성수의 경영 평가 결과는 결과 확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창업 지원 사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재창업자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재창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제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